아, 민준이 탔구나. 휘 오냈을 때는 불은 안 들어와요, 아예? 들어오네? 네. 온도 경고 좀 들어왔다 그랬거든? 워터펌프는 오리지널이네? 물은. 아니, 3, 4개월 전에 점검을 받으셨다는데, 펌프 많이 쓰네, 여기. 사장님, 여기 후진으로 이렇게 좀, 이거 지하 풀려 있나요? 아씨. 사공지네? 사공지는 작업비가 좀 더 비싼 거 아시죠? 그치. 됐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내 차로 부탁해 장국석입니다. 방금 앞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차가 견인차로 들어왔어요. 차량의 가치랑 앞으로 들어가야 될 수리비,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애정의 정도에 따라서 차주분이 차량을 포기하는 상태가 상당히 많아요. 차가 퍼졌고 제가 어디가 망가져 있는지 아직 점검을 못 해봤어요. 뭐 듣기로는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차가 지난번에 제가 매입했던 X6랑 똑같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거는 30D가 아니라 이제 40D 모델이에요. 터보가 두 발 달려있죠. 출력이 훨씬 더 높은 대신에 뭐가 문제다?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뭐가 망가졌는지 일단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타이밍 체인이 나갔다라고 판단이 들면 점검해야 될 부분이 오일 주입구 캡이라고 했잖아요. 오일 주입구 캡을 이렇게 돌리면, 자, 이게 빠져요. 요 위쪽에 캠샤프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도는지 안 도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세로를 한번 쳐보자고. 안 도네. 스톱, 스톱, 잠깐만. 아, 이게 캐리어가 깨졌네. 여기 캠샤프트 캐리어라는 부품이 있는데 크랙이 가 있고 움직이기는 해요. 로컨 발에 이렇게. 근데 덜썩 그래요. 캠캐리어가 깨졌다는 거는 타이밍 체인이 절손이 돼서 밸브를 피스톤이 때려버리거든요. 그 충격이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밸브가 휘거나 그 로크한 발이 깨지거나 아니면 캠샤프트를 잡고 있는 캠캐리어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타이밍 체인이 끊어진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다른 문제나 없었으면 좋겠다. 벨트도 크랙이 상당히 많아 지금. 돈이 많이 들겠다. 고장 코드 한번 찍어보자. 자, 지금 고장 코드가 보면 캠축 센서 신호, 그리고 레일 압력 타당성 압력 제어, 엔진 시동 시 레일 압력 모니터링, EGR 비율 제어, 제어 편차. EGR도 안 좋은가 봐요. EGR도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지금 나이가 있는데 이제 내가 지금 작업한 거 다 EGR 바꿨잖아. 그래도 얘는 40D라 30D보다 옵션이 좋아요. 옵션이 이런 휀다 아치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발판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그리고 시트 색상 죽이잖아. 이제 핑크 안 해. 남자면 브라운이지. 그리고 와, 이 파노라마야. 와, 개꿀딱. 이야, 이거 개방감 죽이는데. 아, 이거 안드로이드를 하나 달아야겠다. 이거 너무 좀 초라하지 않니? 비디오 원. 자, X5의 특징이 시트가 이렇게 플랫하게 누워져. 플랫하게 누워져서 차박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알리에서 주문해야지. 알리에 이거 나와. 이거 여기만 그런가? 여기도 조금 기스가 있네.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 트렁크 버튼 매번. 책도 있어. 책도 새 차 살 때 있는 책. 이 책이 있으면 중고차 값이 더 비싼 거 아니야? 아님 말고. 짜자잔. 자동이 아닌 게 좀 서운하지만. 이거는 소프트 크로징이잖아요, 대신에. 자. 네? 자. 운전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야. 존나 행복할 것 같아. 요 차는 그냥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영상을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영상을 계속 이어갈게요. 작업 시작할 때 봅시다. 헐, 풀튜닝 돼 있는데, 풀튜닝?
자, 일단 내 차를 좀 빼고. 아니, 얘가 더 이쁜 것 같아. 왜 자꾸 차를 사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한번 댓글 그 얘기 있더라고요. 여기 마당에 있는 차가 대부분 내 차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왜 자꾸 사냐면 수리를 포기하기에는 좀 아까운 차고, 저는 수리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또 보는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자꾸 사는 거예요. 등록증이 이만큼이더라고, 집에. 이거 한참 기다렸어요. 우리가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있었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기다리다가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해를 또 넘길 것 같아서 내년에 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리를 시작하려고 해요. 으아씨, 이걸 못 밀어? 아, 사이드 걸려있나? 사이드가 걸려있었네. 아, 저쪽에 여기가 다 까져 있었거든. 요것도 주문했어요. 알리에서. 이거 알리밖에 없어. 그 부품들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 아, 그럼 드래곤볼이지 이거. 카바에서 기름 샜네. 안 샜을 리가 없겠지. 기대도 안 했어. 어, 이거는 조립품. 지난번에 거는 뭐라 그래야 돼? 프라모델? 차라리 뜯어오는 게 더 쉬운데, 이건?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에어컨 가스를 먼저 회수하고, 여기 보면 터보가 작은 터보, 큰 터보 두 개. 그리고 얘네들은 작은 터보는 전자식 액추에이터로 움직이고, 큰 터보는 진공 솔레노이드로 해서 이 밸브랑 같이 작동을 시키는 타입이에요. 위에서 뜯을 수 있는 거 먼저 뜯을까? 난 공구를 뭘 써야 돼? 이건 누구 거야? 아, 이거 헷갈린다. 오, 얘는 그래도 멀쩡하네. 야, 뭐 하나라도 멀쩡해야지. 어휴, 씨. 전부 다 하기 원하면 난 뭐가 남냐. 이게 깨졌잖아, 이거. 야, 얘는 안 깨졌고, 가운데만 깨졌구나.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물 이렇게 흘러내려서 엔진으로 들어와서 인젝터를 녹나게 만들기 때문에 작업자들한테 깨졌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아니, 인젝터 깨먹었다고. 이거 가져와서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태를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원래 항상 차를 살 때는 묻다야. 아, 묻다예요? 묻다로 사야지. 남자가. 저도 상남자가 아닌데. 남자가 샀다가 뭐. 아니, 나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런 게 어딨어. 묻다지. 그냥 하는 거지. 야, 이거 올해 가기 전에는. 네. 탈 수 있겠지? 올해 가기 전에요? 응. 31일 날 탈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장이 왜 너를 갈거는지 알 것 같아. 이 부장이 가면서 준환이 때문에 더 일 못하겠다고 가던데. 저 때문에요? 어, 네가 괴롭혀가지고. 아니죠, 오히려 제가 괴롭힘 받았고, 부장님 약간 저를 놀리시는 걸 되게 즐겨 하셨어요. 아, 지금 없는 사람이라고 뒷다발 빠고 있네. 댓글 달지 몰라. 아, 달릴 거예요. 무서워서 사회생활 못하겠다. 이거 원래 빼는 거 있지 않냐? 어, 있어요. 저 터보 인터쿨러 호스 빼는 거. 야! 아, 씨, 좀 촬영하려고 씨, 기껏 가져왔구만. 아. 딱, 아. 눈 오네? 눈 오면 집에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러셔가지고. 아, 아우디 꽈트로를 믿고 타고 갈 거야. 눈 오는 날에 후련이죠. 아. 물옷을 하나도 못 빼네 지금. 물을 못 뺐으니까. 네, 일단 차 뜰까요? 아, 그래, 떠서 물 먼저. 언더커버랑 풀고. 네? 물옷을 먼저 풀 수 있게 좀 하자. 그래야 내가 위에서 놀지 않지. 와, 여기 기름이 뭐가 이렇게 샜을까?
조금 샜고 하체도 한번 봐야 돼. 우와. 여기서 이게 다 샌 거야 이거. 와. 그치? 인터플로 우수 샜고 이 그래서 여기 이제 터보가 압력이 찰 때마다 막 부스터 압력이 차니까 여기로 막 오일을 뿌린 거고. 야 이건 뭐 메인터넌스를 아예 안 했나 보구나. 내가 산 거 중에 이 정도 안 망가진 차 있었어? 없죠. 이 정도면 뭐 소소 아니야. 엔진 자체에 센 건 없고 플러 호수랑 여기 약간 오일을 차가면서 떨어졌을지도 모르겠고 오일 한번 빼볼까? 갑니다. 아 바보 씨. 뭐 엄청 반짝거리고 한 건 없고 근데 이거 체인 끊어진 거 확실한 거지? 네? 그런 말씀 무섭습니다. 지난번에 확인을 한 거 같긴 한데 기억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서 이제는 가물가물해. 여기서도 소리가 나네. 이게 좀처럼 잘 안 나거든. 아침에 추울 때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순간 사람이 있으면 가기 싫어져. 쪽팔려서. 그래도 볼은 아직 안 나갔네. 의미 없어. 다 갈아야 돼. 근데 이게 보면 체인이 문제가 있기는 있는 차인데 솔직히 평상시에 오일을 자주 갈아주면 그래도 체인이 좀 더 오래 가거든. 인제니엄 엔진 체인 그렇게 끊어져도 오일 자주 가는 차도 끊어지거든? 자주 가는 차네. 걔는 그래. 갈아도 똑같다는 얘기지 뭐. 얘는 자주 갈면 그래도 좀 오래 가. 근데 이거 지금 키로수 얼마 안 됐잖아 이거. 14만이면 뭐 한 고등학생 정도 사람으로 치면? 아닌가? 그건 너무했나? 한 30대 초반? 한 제 나이? 너 30대야? 저요? 아니요 20대 초반이요. 하긴 액면가는 30대이긴 해. 오해입니다. 저 메르카바 좀 갈 테니까 예. 출장 정비해야 되거든. 출장 정비요? 출장 나와서 뭐 좀 해달래. 언제? 나머지 작업을 해서 내일 오면 시동 걸려 있는 거지? 내일 오면 시동 걸려 있는 거죠. 내일 시운전해요. 내일 시운전해요? 우와. 예? 확실해. 저 내일부터 안 나올 거라. 아, 진짜 나쁜 새끼네. 1년 넘었냐? 저 1년 넘었죠. 아 그래? 야, 좀 더 있다 가라 그러면. 한 11달쯤 됐으면 보내려고 했는데 퇴사하고 다음 달에 재입사 시키면은 와 퇴직금 개꿀. 외국인 노동자 아니야 거의. 나는 갑니다. 세척하고 오링 다 바꾸고 이런데 주름도 좀 가있고 무엇보다 여기가 터졌어요.
자, 이제 엔진이 탈거가 됐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엔진을 탈거해 놨어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 좀 갔다 오는 바람에 지금 눈이 지금 바깥에 한방 눈이 내렸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빨리 편집 안 하면 내년 겨울에 나가는 거잖아. 한방 눈이 와 있는데 요거 그 전에 30D 작업할 때 보면 이 EGR 요 바이패스 요 밸브가 쩔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보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댐퍼풀이 다 크레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오래된 중고차들을 우리가 구입해 오면 이 차처럼 이렇게 퍼지지 않았어도 가져왔을 때 이런 부위들이 다 낡고 노후가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좀 오래된 차들을 사오면 들어가야 되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일단은 이 차를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뜯어봐야지 알겠죠? 타이밍 체인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한번 열어서 체인에 진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준환군은 독감 때문에 출근을 또 못했어요. 요즘에 우리 직원들이 계속 아프네요. 나도 아프고 직원들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어우, 나 이쪽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너무 안 좋은데 멀쩡한 데가 없네. 체크를 해놨네? 아, 1번을 체크 안 하고 2, 3, 4, 5, 6을 체크했네. 보통 1번을 체크하고 6번을 체크 안 하는데 숫자를 적게 쓰려고. 좀 더 지나면 이제 개고생 하는 거지 뭐. 그 개고생했던 아저씨 갔잖아 이제. 하나같이 녹이 나 있네. 뭔가 불안한데? 좀만 더 탔으면 진짜 못 뽑을 뻔했다.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전에 차가 보통 커져. 청동기 유물 같아. 유물이 나왔어. 진공호스가 만지면 박살이나. 어차피 다 교환할 거긴 한데 그래도 제자리를 찾아놓고서 교환을 하든가 해야 되니까. 힘들지. 이게 지금 엔진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빼지. 실차에서는 작업성이 아주 개똥이고. 이런 데는 다 터졌어. 여기 중간에 갈라진 데가 없잖아, 여기. 흙기가. 디페퍼 어때? 많이 막힌 거. 새콤하네. 자, 이제 대망의 로크한 커버를 드러내야지 이제. 와, 엔진오일 진짜 안 가렵구만. 이거 봐,
이게 지금 흔들흔들 걸고 체인 안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저게 깨졌지? 밑에 한번 봐봐. 밑에 체인 달려있어? 없는 것 같다? 이게 그냥 깨질 수가 없거든. 여기 이것도 깨졌어. 여기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너무 안 가라는데 오일이. 이거 얼마마다 오일 가는 거야 이거? 엔진 붙은 건 아니겠지? 안 돌아 안 돌아. 야, 이 썸네일 각인데 체인 끊어진 건 맞네. 자, 박살. 요거 깨졌고 요거 다 깨졌어. 이것도 이거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이야. 얘도 모양만 유지하고 있구만. 이거 만지면 손 잘 안 닦인다. 오일 안 가는 차들은 손도 안 닦여. 자, 터보 떼자. 터보 됐어. 이거 하고 손 나왔죠. 그거 잡고 있어. 뭐야, 난 시내로만 준 거네. 와, 씨. 터보 멀쩡해. 와, 개꿀. 뭐 터보 멀쩡해. 와, 도보원이. 와, 근데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오일이 안 좋으니까 터보에 윤활을 했던 것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묻은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더러운 거야, 이게. 엔진 오일 그렇게 가르라고 하는데 꼭 다른 유튜버들이 꼭 엔진 오일 돈 쓰지 마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제조사 매뉴얼을 참고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나보고. 제조사 매뉴얼을 참고해도 우리나라의 지금 도로 조건이 가장 안 좋은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주기를 보면 시내에서 가다 사다 멈추는 조건은 가장 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오일 진짜 관리 잘해야 된다니까. 얘도 괜찮다. 와, 씨, 터보 두 개면 400만 원이 넘거든, 이거. 400만 원이 지금 더 써야 되느냐, 덜 써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안 써도 된다고 하면 400만 원 버는 것 같아. 반만 30개로 쓰십니다. 반은 너무한 거 아니야? 4분의 1. 100만 원? 압박을 넣는데. 이거 조립 다 하면 오일을 당분간 자주 갈아줘야겠는데, 근데 관리를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 이게 전에 타시던 차주분이 이제 여성분이더라고. 물론 이제 여성분이라고 관리를 안 하고 그런다는 것보다는 정보의 부재라고 볼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차를 좋아하니까 막 이런 정보들을 막 찾아보고 언제 교환해야 되는지 막 오버해서 교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여성분들은 또 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찾아보지 않다 보면 그 구글의 알고리즘이 절대 추천을 안 해주거든요.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서 차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된 차거든요. 안 되는데 가운데 체인이 나간다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거거든요. 원래 위에 체인이 가늘기 때문에 잘 망가지는데 아마 상부 체인을 리콜을 한번 받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밸브가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새밸브를 한 꽂아야 되나? 이왕 그 치료 짧으니까 새거 끼는 게 어때요? 다? 밸브 비싸. 400만 원. 밸브 하나에 한 4만 원 정도에. 이게 6기총이니까 24개잖아. 밸브 값만 100만 원이야. 다 갈면. 몇 년 전에 이게 실차에서 터보를 바꿔봤었거든, 두 개를. 근데 한번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다음부터는 무조건 엔진 내리고 한다. 실차에서 이거를 뜯는데 하루 걸렸거든? 생각해보니까 엔진을 내려서 터보를 뜨는데 4시간이면 뜯어. 5시간? 그러면 실차에 뜨는 게 훨씬 안 맞는 거지, 수지타산이. 한번 해봤어, 한 번. 그다음부터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 나한테 누가 물어보면 실차에 뜯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려. 이놈은 추후에 물이 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환해야 되는 품목. 그냥 별거 아닌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스트레스 받거든. 자, 이제 헤드를 내려볼까?
이럴 때 드라이 아이스로 닦아야 되는데. 쏴! 뭐야, 이거 맞았구만. 세게 맞았네. 캐리어가 깨진 놈이 딱 세게 맞은 자국이 있구만. 일본. 아팠겠다. 와, 좀 이제 니들 좀 이제 그만 떨어져. 꼴밤 세게. 꼴밤 세게 세게 맞았어. 여기가 지금 세게 맞아서. 그래서 아마 캐리어가 여기가 깨진 거, 여기만 깨졌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발은 쫙 나갔으니까. 이게 원래 여기 밸브 자국이 없어야 돼, 이거. 밸브 자국이 있잖아, 지금. 밸브는 원래 절대 안 만나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거 키 어디 갔어? 가스켓에 키 있나? 헤드에 붙어 있나? 키가 없어. 아, 여기 있네, 하나. 두 개. 아, 두 개네. 아, 키가 여기가 있고 여기 있네. 잘 몰라, 그럼. 사장님 가리고 키가 어딨냐고 그래서 한참 찾았어. 그냥 아는 체 하느라 그런 거야. 잘 몰라. 뭘 알아 내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장갑이 안 붙잖아. 이게 체인 안 좋으면 장갑이 붙거든. 여기 털레기가 빼촉해져가지고 날이 쓰잖아. 시원하네. 이게 얼마나 해? 그게 한 7만원? 어, 개꿀이네. 여기 많이 발생됐던 지금 인젝터들은 초음파 클리닝을 할 거예요. 초음파 클리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장비에 올리기 전에 우리 장비에 이런 이물질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초음파 클리닝을 해서 외부 세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장비에 고장이 적겠죠? 클리닝을 하면 이상한 소리가 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어렵다. 여기 색깔이 지금 새카만 색이고 제가 이거 사진을 찍어서 한번 확대를 해서 영상에 보여드릴게요. 이 DRV 요 앞에 끝에는 요 필터가 들어가는 타입이라 요 필터가 얼마나 오염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오염이 많이 되면 리턴되는 기름들이 이렇게 그 카본이 되게 많이 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항상 닦아줘야 되고 연료 압력을 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척 필수. 40D의 GPF 요거를 일단은 세척을 좀 해야 돼요. 장비 설치할 거예요. 지금 장비에다 안착을 했어요. 지금 일단은 검사를 한번 해보고. 자, 검사. 이 차주분께서 오일 관리도 잘 안 하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GPF 상태도 그렇게 좋을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아우, 맥스 17이면 좀 높은 편이에요. 보통 한 12나 13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작업하기 전에 700도까지 아예 태워버립시다. 오늘 영하 14도예요. 14도. 지금 여기 온도가 영하 14도야. 자, 이제 이 상태로 우리 재생을 한번 돌리고 이따 봅시다. GPF 청소가 종료됐고 일단은 검사 먼저 한번 해볼게요. GPF 이 태우기만 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아까 맥스 17 나왔었거든요. 17. 맥스 지금 10으로 나와요. 차압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게 눈에 띄게 줄어든 게 보이고요. 비슷할 것 같은데 9 나오나 보다야. 그치? 9 정도면 정상 범주 아니야? 세고는 안 해봤는데 거의 좀 8 정도가 정상 범위라고. 거의 9 정상이네, 이 정도면. 내가 할게. 아씨, 신경 안 써도 돼. 나도 할 줄 알아. 야, 오일을 안 갈아서 이게 딱 끼지가 않는 오일 때가 있네. 상분은 안 끊어지고 하분 끊어지고.
song every day. I'm spending all my money just so I can hit play. And every song I sing along, you're like a jukebox, baby, and I like it that way.아, 뒤풀 달아야지 이제. 야, 이 뒤풀도 오일을 안 갈았나 봐 이거. 이렇게 새카매. 새카매. 긴 놈이 앞쪽? 네, 찾을게요. 짧은 거, 오케이. 와, 씨. 야, 이거 빠지지도 않냐? 원래 빠지지도 않을 정도면 시계 맞았네. 야, 이거 많이 넣었다. 총 몇 개가 핀 거야? 배기 하나, 둘, 세 개 폈고, 흙기 하나, 둘, 셋, 네 개 폈네? 됐어. 나머지 거는 쓰고. 버릴 거.
여기랑 여기가 연마가 돼서 예,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예, 밸브에다가 묻혀주고 원래 우리 때는 손으로 하라고 배웠어 이렇게 요즘엔 전동 드라이버가 있잖아 전동 드라이버를 하면 돼 아까 자국이 없었는데 볼가루에 대한 자국이 생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한 면이 자국이 생기는 거야 자기 자리를 잡는 거지 그래서 자기 밸브 위치를 똑같이 섞이면 안 되고 이제 이 작업은 내가 안 할 거고 이준이한테 시킬 거야 여기서부터 1번이잖아 네. 1, 2, 3, 4, 5, 6, 7, 8 이렇게 네. 쭉 체크해 놓고 네. 한쪽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 스프레이를 뿌리는 이유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면이 파여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런 파인 면들을 다 가공을 해줘야 되지만 실제로 이걸 가공을 하고 헤드도 가공을 하면 개스켓을 두꺼운 걸 껴줘야 되기 때문에 미세한 이런 홈들은 요 쿠퍼 스프레이 정도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가 잘못됐다 원래 이제 매뉴얼에는 뿌리지 않거든요 근데 쿠퍼 스프레이 뿌리는 이유는 기존에 쓰던 거를 다시 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헤드랑 엔진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헤드는 어제 저녁에 가이드시라고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는 심프 원풀2를 장착할 건데 엔진을 살짝만 도포하고 자 이제 120도 120도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120도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엔진을 세워놓은 방법 됐어 우리 엔진 스탠드 있어요 있는데 예전에 그러더라고 엔진 스탠드에다 좀 세워서 이제 편하다고 엔진 스탠드에다 하면 헤드볼트 조이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스탠드에 힘을 버틸 수가 없어요 이 헤드볼트 토크를 그래서 헤드볼트를 조일 때 눕혀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제일 조이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편해요 그냥 누르면 되니까 실제로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을 해본 사람들은 자기만의 편한 방법들이 있거든 네. 현장 작업은 스탠드에다 걸고 하면 폼이 나고 그런데 폼도 중요하지만 폼보다 더 중요한 게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거든 아휴 힘들어 씨. 아 이것도 힘드네 세워놓고 하면 덜 힘든데 그래? 내가 찍어줄게 도전 쉬워보여? 일로 오 이제 반했어 이제 반 나 보지 말아야겠네
우리 편집자가 보기에 쉬워 보인다고. 그래서 아유 힘들어. 자 이제 나머지 조립하자고. 캠 캐리어가 깨져 있었어가지고 물론 신품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소모품이 아닌 영역이기 때문에 중고를 구했어요. 구했다기보다는 갈취했다는 표현이 맞나? 저기 옆 동네 그 메르카바가 가가지고 훔쳐왔어요. 훔쳐왔는데 오늘 결제해줬어. 알더라고. 생오일만 담궈도 이렇게 새카만 오일로 바뀌어버려요. 이거 오일을 진짜 안 갈아서 그러거든. 이거 때가 많이 타서 닦아서 써야겠어. 이거 뭘로 닦냐? 초음파로 닦을까? 일단은 지금 저거 발이 세척하고 있는 관계로 내가 하남에 꼼박아놨던 노크 한 발을 사용해서 조립을 하고. 추워서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야. 24 맞나? 24네. 뭘 뭐야? 작업을 몇 번을 했는데 이걸 못 마치면 이제 은퇴해야지. 지금도 은퇴각인데. 여기 써있지? 메딘 젊은이. 젊은이. BMW. 중국산 아니지? 요즘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품이라고 팔아놓고 중국산인지 몰라서. 꺼진 짝퉁 다시 보자. 이 안에 보면 여기 다 사왔어. 오래되면 꼭 반드시 터지게. 이게 이제 고열 그리스인데 이거를 안 발라도 상관은 없는데 발라주는 이유는 인젝터의 고착 방지. 지금 우리가 뺄 때도 부식 장면을 아마 봤을 텐데 여기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부식이 일어나면서 고착이 되거든요.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열에 좀 많이 견디는 그리스를 발라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착이 덜 되겠죠. 항상 2차 작업을 할 때마다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빗물 바지. 격벽의 파손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를 아무리 발라줘도 격벽이 파손된 경우에는 의미는 없어요. 지금 이 인젝터도 이 부식이 심해가지고 제가 닦느라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국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거니까. 점화플러그 고착방지용으로 주로 발랐던 거고 브레이크 패드 교환할 때 패드 뒷면에다가 소음방지 역할을 하면서 발라주기도 하고 있어요. 이게 불편한 게 세팅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게 좀 짜증나. 그냥 원래는 수동을 돌리거든.
얘는 겨울철에 초기 시동 시에 디젤 차들은 공기의 온도가 차가우면 시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기의 온도를 올려줘야지 압축을 해서 불이 붙는단 말이죠.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 가열 플러그가 들어가고 또는 차종마다 공기 흡입구에 시타를 달아가지고 뜨거운 공기를 집어넣는 방식도 있어요. 이걸 다 갈아주면 겨울철에 초기 시동 시에 문제없이 걸리죠. 매사에 3만 몇천 원 정도. 이쪽은 말랑말랑한데 보스들이 지금 여기는 보시기에도 딱딱해 보이죠. 경화가 돼서. 오케이. 안녕하세요. 응? 그거 터보 위에 공급 라인이요.
이제 지금 여기 세는데. 여기서 엄청 세요 근데 지금. 장난 아니게 세요. 너무 편집하지 마. 편집하지 마. 아니 하다보고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너무 완벽하면 안 돼. 완벽할 리가 없잖아 사람이. 그래도 그건 조절해야지. 티유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엔진이 고장났던 우리 X5 다른 작업은 안 했어요. 엔진에 관련된 쪽만 작업을 하고 엔진 마운트까지 교환을 했고, 작업하고 나서 하체까지 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겠죠. 당연히 하체 부분이 다 손상이 돼 있었으니까. 그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쇼바는 기능은 상실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쇼바까지 다 교환을 했고, 지금 뭐 차량의 외관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예요. 라이트도 깔끔하고 흠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실내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아무튼 요거 엔진 작업이 끝났으니까 시동 걸어서 시운전 한번 해보고 차량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차가 고장이 난 상태로 정비업소에 입고가 됐을 때 가장 난해한 게 뭐냐면 미션의 상태도 모르고 트랜스퍼 케이스의 상태도 모르고 구동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운행을 해볼 수 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상태로 시운전을 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시동 먼저 한번 걸어볼게요. 40D라 엔진 소리가 달라. 사실 뻥이야. 엔진은 똑같아. 똑같아. 야, 근데 이게 똑같은 차이기는 한데 모양이 약간 달라. 더 이쁘네. 나는 내 건 다 좋아. 이거 트렁크 스위치는 여지없이 여기 다 까졌고, 여기에 뭐 이제 짐 같은 거 놓다 보면 이게 까지는 거예요. 이거 펄럭펄럭거린다 이거. 아이씨, 까버리고 싶다. 엔진은 그냥 과다. 엔진은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이거는 어차피 엔진 오일을 임시로 넣는 거고 다시 교환을 할 거니까. 야, 100km를 달리는데 39.5km의 연료 소비를 하면 2.5km네? 이게 무슨 허머야? 30D 타다가 40D를 타니까 느낌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 핸들이 마음에 안 드네. 지금 이게 얼라이먼트가 완전히 틀어졌는지 좀 돌아가가지고 이게 좀 신경이 쓰이네. 가속 한번 밟아볼게요. 이게 40D라고 엄청 잘 나가는 듯한 느낌이 안 드네? 50D는 타야 되나봐. 둔한 탱크가 터보를 달아서 조금 잘 나가는 느낌? 일단 경고등은 안 떠요. 터보 컨트롤하는 부스트 솔레노이드, 그리고 솔레노이드를 작동시키는 진공호수들은 전부 신품으로 교환했어요. 진공호수 하나 바꾸려고 어떤 거는 자세 안 나와서 중간에서 잘라서 교환하거나 엔진을 내려야 되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엔진을 탈거했을 땐 아예 비싸더라도 정품 진공호수로 교환을 해야 돼요. 애프터마켓용 진공호수나 뭐 쌍용차 거 진공호수나
뭐 그런 비슷하게 생긴 가짜 진공호수나 끼는데 다 내구성이 개똥이에요. 개똥. 중고차 딜러들을 상대하는 경우에는 타산이 나와도 일반 손님을 상대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고 나서 한 1년도 안 돼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 끼지 마세요. 근데 느낌이 조금씩 산다? 처음에는 되게 둔하더니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 체인이 끊어졌기 때문에 헤드 쪽에 다시 밸브를 랩핑을 하고 조립을 한 건지라 헤드 밸브의 기밀이 누설이 아예 안 될 수는 없거든요. 인젝터의 보증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 열심히 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랩핑을 아무리 잘해도 한 만 킬로 정도까지는 차가 좀 거칠어요. 지금 약간 거친 상태이긴 한데 이 정도면 완전히 A급이라고 보여져요. 다른 부분에 어떤 문제가 보이지 않네. 일단 미션 오일은 교환해야 돼요. 가져가서 들어가서 미션 오일 다시 교환을 하고 얼라이먼트도 봐야 되고 지금 이게 특징이 계속 돌죠. 복구가 안 돼 이게 핸들이. 운동장 같은 데서 핸들을 끝까지 돌리고 돌리면 핸들을 놓고서도 계속 서클을 그릴 수 있는 오토매틱 시스템이 탑재가 된 거거든요. 이 상태면 유턴할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차 느낌 좋다. 뒷좌석에 손잡이인 데가 막 까진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알리익스프레스. 네, 알리 홍보대사 같아. 엔카 광고 받았냐고 누가 댓글 옛날에 달았더라고. 엔카 광고 안 받았어요. 받고 싶어 나도. 광고 좀 주세요 엔카 관계자분들. 나같이 엔카 광고 많이 해준 사람 어딨어 솔직히. 일단 나머지 작업들을 이제 이어가야 되는데 다음 작업을 뭘 할지 한번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이거 뭐 어차피 제 차니까 빨리 뽑아달라고 보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자꾸 차를 사는지 알아요? 그냥 차만 고치고 싶어. 왜? 이따가 전화해야지.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어디까지 얘기하지? 제 차를 매입을 해서 안 해본 친구들한테 일을 자꾸 시켜서 작업에 대한 익숙함이 생기도록 도와주려고 또 차를 사는 이유도 있어요. 또 하나는 차량을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매입을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부자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진짜. 업무를 하기 위한 구입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엔진 수리는 잘 된 것 같고요. 다음 작업에 대해서는 한번 또 다음 영상에서 어떤 작업을 할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